좀 나름대로 이번 뭐 이제 도착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은 미국의 의지는 분명히 그 북한에 대해서 맥시멈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게 분명한 기조입니다.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peaceful 그 틸러슨 장관이 사용하는 언어는 peaceful pressure campaign입니다. 그래서 평화적인 압력 캠페인이라 그래서 저희가 정상 그 선언에도 담겼듯이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비핵화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평화적인 그런 어떤 솔루션이 아니라 서지컬 어택을 비롯한 그런 강력한 대응을 지금 그 고려하고 있다.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까? 느끼지 못하셨습니까? 네,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. 예, 전혀 없었다. 네. 걱정 안 해도 된다. 그런 말씀이세요? 그 문제에 대해서? 그분들의 속내를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죠. 왜 그러는 게 그 사람들 속내를 알아채는 게 속내죠. 그 사람들 뭐 겉으로 얘기하는 것만 하고 올려면 뭐 외무장관 우리 강 장관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? 아무나 가서 하면 되지.